치열해진 진검 승부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시즌2 그 열기가 더욱더 대단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열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원이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와. 네. 현재 중국에서 30만 시청자의 힘인지 모르겠지만 네. 절반이 지난 상태에서 중국이 굉장히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하루는 정말 대륙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정거희 선수와 왕시에유 선수의 눈부신 활약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네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던 1, 2, 3위에 한국 대표 선수들이 네. 오늘부터 반격에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한번 넘어가면 다시 찾아오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네, 뭐 워낙 그 중국 선수들이 지난 시즌1에 비해서 더 뛰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한중 마스터즈인데 한 명만 올라가서 되겠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그 네.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한국 선수의 화이팅을 기원합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화이팅하고 시작할까요? 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한국 선수 화이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선수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러면 어떤 선수들이 나오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네, 가시죠. 네, 한중 마스터즈 시즌2 16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선수가 3위 올라간 가운데 과연 어떤 선수들이 또 우승을 차지할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네, 덱은 9개까지 구성을 하는데 사실 네. 시즌1에서 덱 9개 너무 많다라는 좀 그 우는 소리가 있었는데 네네. 근데 실제 선택을 하게끔 했지만 모두 다 9개를 예, 덱을 지금 구성을 했고요. 무엇보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한국 선수 두 명은 블리즈컨 한국 대표 선발전에 진출할 수가 있게 되고 블리즈컨 한국 대표 선발전은 10월 2일 날 바로 이곳 현장 네.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8강 대진을 재추첨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과 중국의 치열한 그 승부를 보고 싶어서 재추첨이 이뤄지게 되는데 오늘 한국 선수들이 올라가야 그 재추첨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대회 일정 보고 계십니다. 16강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네, 네 지금 뭐 9월은 한 달 내내 추석 연휴가 또 끼어있게 합니다만 하스스톤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나오고 있죠. 항상 이 모든 경기는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좀 저녁에 이렇게 생생한 얼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라이브라니까 좋네요. 이 이쁜 네. 예, 권희슬 씨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온라인 이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중 마스터즈 카드 공모전에서 저희 출연진을 카드로 제작한다면 근데 요즘 이제 박태민에서 카드를 많은 분들이 제작해주고 계세요. 네, 역시 그 세팅에 맞는 네.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스킬을 보유한 아주 그 재밌는 예, 여러분들의 이런 그 공모가 선물까지 증정이 되니까 많은 분들 응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 이벤트로는 나만의 카드, 영웅 초상화가 그려진 카드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저희 한중 마스터즈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추첨을 통해서 정말 푸짐한 선물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현장 경품 또한 굉장히 많은데요. 뭐 하스스톤 티셔츠부터 시작해서 드레노어의 전쟁구두 CBT 베타키 상품권 뭐 쿠션 정말 많으니까요. 오신 분들 상품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네,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여기서 이제 포토존인데요. 뭐 전설 카드가 되는 겁니다. 예, 바로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내주세요. 나 전설 카드니까.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온라인 이벤트 지금 박태민에서 진행 중인데 네. 거기서 또 어떤 분이 이런 걸 써주셨더라고요. 박태민에서 카드를 내면은 뭐 MC 용준, 어몽 해설, 그리고 캐리 해설님이 필드에 무작위로 하나씩 나가는 걸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네. 전투의 함성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 김캐리 해설의 그 능력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상대방을 끊임없이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필드에 나서는 순간. 예, 네. 참 그 어떤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별로 나가고 싶지가 않네요. 네, 예. 김캐리의 저주죠 뭐. 네, 그러면은 이제 16강 대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16강 대진이 이렇게 이제 펼쳐지고 있고 여기서 올라가는 선수들이 이제 8강을 구성할 텐데요. 현재까지는 중국의 강세 속에서 중국 선수 3명과 한국 선수 유일하게 지금 한 명만이 8강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 절반이 지난 상태에서 앞으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죠. 현재 투데이 매치입니다. 오늘 신규성 페가서스 선수가 드디어 출전을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출전하는 선수들이 한국 대표 선발전 1, 2, 3위 좋은 성적을 거뒀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신규성 선수 2회 연속 유일한 선수거든요. 오늘 그 가장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대치 다 알아봤는데 매칭까지 오늘 경기 조금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확인했지만 중국 선수들의 기량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네. 그런 만큼 한국 선수들도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그 기대를 모으고 있는 페가소스 선수가 어깨가 좀 무겁긴 한데 좋은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이곳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에서 한국 선수들은 16강을 치르고 있고 중국 선수들은 중국 상하이 키오 스튜디오에서 관계자 입항한 후에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8강 이후에는 이곳 용산 e스포츠에 다 모이니까요. 더욱더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선수 소개를 이제 해드려야 될 텐데 정말 좀 긴장이 저도 돼요. 오늘은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자, 페가소스 선수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출전하게 되는데요. 어떤 선수인지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팀 나이트메어 소속 하스스톤 게이머 페가소스입니다. 2회 연속으로 시즌2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승을 뚫는 순간 해냈다. 다시 한번 이제 중국 선수와 게임을 하겠구나라는 좀 감격이 좀 밀려왔습니다. 1위든 아니면 8위든 관계없이 일단은 중국은 무조건 이긴다는 그 각오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마스터즈 한국 대표팀 화이팅! 멋진 각오를 보여주셨습니다. 페가서스 선수 두 번째 출전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그 치열했던 예선을 두 번 연속 통과한 것만으로도 네. 이 선수의 기량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 16강에서 중국 우양 선수에게 2대3으로 안타깝게 좀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만 네. 저희가 그 이번 시즌2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선수들이 좀 긴장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사소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런 만큼 이게 굉장히 침착하게 머리를 써가면서 신중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긴장감이 아마 그 가장 큰 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만큼 페가 선수 긴장감을 좀 걷어내고 네.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현재 한국 선수가 3명 연속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페가소스 선수도 조금 더 긴장이 되고 부담이 많이 클 것 그렇죠. 같은데요. 페가소스 선수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한번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자, 오늘 분위기 정말 좋은데요. 그러면 페가소스 선수가 상대할 중국 선수도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유한민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유한민 선수는 굉장히 그 뭐 핫스톤 클로즈 배터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매 시즌마다 전설을 달성한 강자입니다. 블리즈컨 중국 대표로 선발된 선수인데 네네. 이 선수가 그 대표 선발전 8강, 4강의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역전승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네, 뭐 패승, 승승 네, 이런 형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밀리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저력이 있었던 만큼 오늘 경기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과연 16강에서도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도 저는 한국 선수가 올라갔으면 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네. 너무 편파하는 건가요? 괜찮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선수와 함께 만나봤는데요. 한중 마스터즈 시즌2 두 선수의 덱 또한 안 알아볼 수가 없겠죠. 네.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을지 우리 해설진과 함께 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심규성 페가소스 선수의 흥마법사의 덱입니다. 네, 뭐 장이사 뭐 이런 카드들 낙스라마스가 추가되면서 뭐 죽음의 메아리 또는 죽음의 메아리로 효과를 보는 이런 이제 카드들이 추가되는 것이 보이죠. 뭐 일반적인 위니 흥마법사 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말 여기서 이 우리 무과금 유저들
네, 초보 유저들한테 이 덱을 굉장히 권하고 싶어요. 아주 강력한 덱인데 이 덱에는 영웅 카드조차 없습니다. 전설도 네. 없고 정말 값싼 덱이라는 거 대신 강력합니다. 네, 죽음의 메아리 6장과 네, 그리고 12장의 공격력 버프 카드를 넣으면서 네, 필드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네, 의도의 네, 덱이네요. 그렇죠. 자, 이제 심규선 선수가 네, 초반부터 역시 강력하게 압박을 하겠다는 거고 위안리 선수인데 이미 블리즈컨에 올라가 있는 중국의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덱을 굉장히 좀 독특한 덱을 들고 나왔습니다. 첫 경기로 쓰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덱인데 일단은 뭐 신규성 선수와의 덱과 비교를 해보자면 유한린 선수의 덱에는 기본적인 주술사의 그 3만화대의 하수인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박 풀린 정령이나 허수아비 골렘을 써야 되는데 그런 하수인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 만약에 좀 만화가 높은 이런 하수인들이 손에 많이 잡힌다면 이 위닝 마법사에 좀 빠르게 패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윤회와 함께 켈투자드까지 넣어서 후반을 바라보는 덱입니다. 네, 켈투자드와 윤회가 즉 손에 빠르게 잡히면 네. 네, 그만큼 위험해질 수 있는 네, 덱 구성이기 때문에 그쵸. 과연 이런 켈투자드나 이런 죽음의 메아리 특히 윤회 카드를 어떻게 활용을 하나 굉장히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 상대가 위닝 마라는 걸 알았으면 절대 이 덱으로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은빛 십자군 종자나 유령 들린 거미 등의 카드가 전혀 없는 걸 봐서는 위니 덱보다는 어느 정도 좀 찍기를 했는데 그렇죠. 실패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혹은 이 덱 자체도 초반만 잘 넘기면 어쨌든 뭐, 예. 좀 후반까지 갔을 때 변수라는 게 윤회라는 또 이제 변수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이런 점을 뭐 노리고 왔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신규성 선수는 이기면 다음에 그 카운터를 좀 맞을 수 있는데 이 덱은 그런 가능성이 좀 낮. 그 연승을 노리고 나온 덱이라고 볼 수 있겠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페가소스 선수 특히나 예, 국내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두 번 연속 한중 마스터즈에 나온 예,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자 과연 오늘 경기에서 어제까지는 중국에게 약했었지만 오늘부터 반격의 신호탄을 이 페가소스 선수가 쏘아올릴지 지금부터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스랄. 네, 과연 이 심규성 선수가 지난 시즌의 16강의 탈락의 서름을 이겨내고 오늘 얼마나 준비해 왔을지 참 궁금해지는 그런 하루네요. 예, 예, 예. 일단 번개와 셀이 잡혔는데 뭐 심규성 선수의 첫 손패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흑마법사의 손패보다는 예, 그 저쪽에 그 주술사의 손패가 더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아, 주술사도 괜찮네요. 예. 그러니까 주술사도 어쨌든 1만화 때에 일단은 주문들이 많이 잡혀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2, 3, 4순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 손에 잡혔어요. 그렇죠. 그래 만약에 여기에서 뭐 앞서서 이제 유네가 빨리 잡히면 힘들 수도 있다고 했지만 지금과 같이 네르비안의 알이 있는 상황에서는 또 그렇죠. 유네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저만화 하수인들 때 이렇게 보면 2만 하나 들어가는 윤회를 저렇게 뭐 전리품 수집가 같은 데 쓰는 건 좀 아까우니까 네. 쓸만한 게 좀 없었는데 네르비안 알은 매우 훌륭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죠. 카드 낼 건 있는데 네. 장의사가 있다 보니까 죽음의 메아리 카드와 어떤 식으로도 좀 예, 호흡을 좀 맞춰주기 그래서 위해서 고민되는 게 어쨌든 간에 하수인 주장을 장검. 내느냐 아니면 장검을 내느냐 그렇죠. 이거 중에서 고민을 했던 건데 만약에 상대방이 대지의 무기가 있거나 번개화살이 있을 경우에 한 번에 처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는 약간 욕심을 부린 거고 상대방이 그런 카드가 없기를 좀 바랬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네. 그 만약에 이제 장의사를 낸 다음에 동전을 내고 그 다음에 또 뭐 1만화의 어떤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이 있어가지고 장의사가 바로 버프가 되면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장의사를 버프 없이 내는 게 또 아까웠던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낌없이 번개화살. 네, 괜히 전리품 수집가를 냈다가 뭐 상대방이 네, 그냥 한 방에 또 바로 정리하게 되면 완전히 그 네, 뭐 경기가 안 풀리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지금 번개화살 바로 쓰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도 뭐 번개화살을 또 쓸 수가 있지만 지금은 고민이 좀 되거든요. 네, 번개화살을 인프에게 써줄지 장의사에게 써줄지. 자, 하지만 계속해서 마법 하나씩 쓰게 되면 네, 끌려가는 것이 무서운 상황이라서 네, 분명히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게 죽음의 메아리가 네. 한 장만 나가게 되면 체력이 3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다음 턴에도 번개화살로 장의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드로우를 보는 판단을 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주사는 번개 폭풍이 잡혔는데 예.
네, 그래도 아직은 뭐 아직 번개 폭풍을 쓸 타이밍까지는 아니니까 네, 너무 급하게 쓰기보다는 좀 상황을 조금 더 보면서 체력이 닳더라도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한 방을 써야겠죠. 그렇죠. 근데 고민이 되는 거는 뭐 그렇게 해갖고 번개 폭풍 쓰는 거를 좀 늦췄더니 네로비안 알 같은 거 툭 튀어나오면 야 이거 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고민하는 것 같고요. 자 고민이 되죠. 위닝 흑마에게 한 번 말리게 되면 순식간에 저 피가 반 이하로 깎여버리니까요. 번개와 설, 번개 폭풍을 같이 쓰면 완전히 필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식의 하네요. 콤보는 괜찮죠. 다음 턴에 마나가 꽉 막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상황을 타게 나가겠다라고 지금 위안린 선수가 판단했습니다. 이게 이제 위안린 선수가 4턴에 방금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돌아오는 4턴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필드를 많이 깔아주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또 보통은 이제 마나의 커브를 맞추기 위해서 검은 무쇠 도합부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타이밍이거든요. 아. 그런 건 좀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턴이면은 예, 좀 돼지무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저 네루비아 나를 깨울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지금. 네, 그리고 번개 화살 다 빠진 거 확인했으니 체력 3 정도면 안정적이긴 하고 또 번개 폭풍도 하나 빠졌고 자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하수인들을 더 오래 살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기 자신에게 뭐 주죠? 아, 예, 기왕이면은 예, 돼지 충격을 맞는 것을 예, 감안을 한다면 늑대에게 주는 게 당연히 낫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번개 폭풍이 한 장 더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죠. 예. 예. 저 판단이 맞고 불정령을 낼 것이냐, 예. 네, 돼지의 무기 쓰고 로데브를 뭐 쓰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러고 로데브 내고 네, 이런 식이 되면 필드 싸움에서 예, 비슷하게 또 맞출 수가 있어서 그렇죠. 야, 이게 어찌됐든 지금 상황까지는 위니 흑마를 상대로 잘 온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잘한 거죠. 예. 그래도 드워프가 있기 때문에 로데브를 제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그 마나 커브 뭐 아니, 이 어떤 마나를 사용하는. 예, 요 면에 있어서는 괜찮게 나아주긴 하네요. 신규 선수도 그리고 로데브를 네, 제거하는 선택을 하겠죠. 아, 근데 중반 이후로 지금 넘어가 버렸고 중반 이후로 넘어간 상황에서 위니 흑마가 술사피를 너무 못 뺐어요 지금. 예. 자 이러고 불의 정령 예, 나오고 이게 선에 일단은 신규성 선수도 압도적인 힘이 있지만 신규성 선수에 대해서는 공허의 괴물이 없어요. 그래서 공허의 괴물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필드에 있는 하수인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신규성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압도적인 힘이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봤을 때 필드에 계속 하수인을 내야 되는 위니 흑마가 좀 상황이 안 좋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압도를 쓰고 그냥 예, 불정을 잡아야 되느냐 예, 놓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필드를 네. 완벽하게 그 장악을 해놓은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영혼의 불꽃을 상대 명치에 날리는 것도 지금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찝찝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압도적인 힘을 두 장 넣은 덱이 극단적인 덱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사용을 해버리고 필드에 카드를 좀 남겨놓은 다음에 다음 턴에 들어오는 카드를 다 내고 나서 영혼의 불꽃으로 필드를 잡고 영웅의 뭐 명치를 때리건 뭐 등등의 활용 방법이 지금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좀 판단을 내려야 되는 타이밍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파멸의 수호병이 나오는 슬슬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필드를 일단은 좀 정리를 어느 정도 해가면서 핸들을 다 터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파멸의 수호병이 나오면 영혼의 불꽃 혹은 압도적인 힘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엘토텔까지. 네, 그리고 오히려 네, 상대방의 명치를 네, 뭐 이미 강력하게 노릴 수 있고 지금도 필드템이 나와서 체력 2 달았지만 1 바로 차고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거든요. 사실 이게 위닝 흑마를 많이 하다 보면 전 턴에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냐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본인도 네. 사실 일단 또 위닝 흑마로 이 박태민 해설이 네, 저는 온라인 대회에서도 해외에서 좀 우승도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위닝 흑마 사실 굉장히 좀 장인입니다. 저는 흑마워서 500승을 찍어서 흑마워서 이제 골드 황금 이제 황금 영웅. 그러니까 위닝 흑마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왜냐면 초반에 손패가 1, 2, 3, 4, 5, 6, 7이 짜자자자 나와주면은 뭔가 이제 파멸의 수호병이 있지만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글쎄요 드로우를 한 장 보고 드로우를 한 장 본 다음에 조금 짜질구려 내가 나와주고 걔가 좀 날아가기를 바라면서 영구를 먼저 던지는 약간 도박수인데
아, 이것도 안 좋습니다. 원래 이 압도적인 힘을 네루비안의 아래다 쓰려고 이 덱을 짜온 건데 네. 지금은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핸드가 앞서서 네 잡아놨어야 하는데 저 네, 영원의 문 던질 수밖에 없어요. 네. 오,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예. 압도적인 힘을 유랑들린 범위에다 네. 걸어서 그쵸. 나수 정령 하나를 잡고 그리고 파멸의 수요병으로 나머지 정령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힐 토템 제거하고 그게 예. 나을 것 같거든요. 예예 그게 뭐 최선으로 생각이 되네요. 자 신비선 선수 네 긴장하면 안 됩니다. 네 지난번에 특가주 컨트롤 그냥 전체적으로 신비선 안 돼. 아 야 이런 건 예 잠깐만요. 네 예, 급해서 순수하게 예, 실수라고 할 수도 없고 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요. 이제 뭐 늦게 했으니까 실수죠. 네, 아무래도 좀 빠르게 좀 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너무 오래 해서 게임하다 보면 내가 저런 실수 정말 많이 하는데. 네. 아 자, 지금 실바나스 되고 다음 턴에 예, 윤회 있고요. 그렇죠. 네, 윤회와 불의 정령 같이 사용하게 되면 거의 상대방의 필드는 웬만하면 정리가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 3분의 뭐 2 확률로 3분의 2 확률인가요? 그게 이제 판매를 수용 네, 가져올 네.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이제 실바나스를 내게 되면은 예, 그냥 실바나스를 내게 되면은 판매를 수용으로 실바나스를 바꿨을 때 저 일자리 하나 이제 들고 오게 되는 이게 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차라리 저 네루비안을 알을 내서 다음에 윤회를 활용을 할까 요 고민을 네.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지금 타이밍이 아라키를 잡힌 건 네, 이제 이 위안린 선수가 위험한 타이밍을 네, 거의 완벽하게 좀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하지만 필드 야수인이 아주 많이 깔려 있어서 실바나스를 네, 원하는 만큼 활용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판단도 뭐 괜찮은 거고요. 일단은 달리는데 네, 실바나스로 그냥 뭐 중요한 저 어떤 늑대 정도를 잡은 다음에 광포한 네, 우두머리 늑대 걔를 잡고 실바를 살리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은 광포한 늑대 우두머리 네. 늑대 네. 아무튼 예 아니면 파멸의 수요병을 잡고 뭔가 하는지 뺏어볼 것이냐 이것도 살짝 지금 고민이 되는 타이밍이고요. 먼저 아라키를 나가서 네 좀 두 마리 제거해두고 찌끄러기들 약간 좀 약한 애들을 먼저 좀 제거를 해줘서 최대한 뺏어올 때 확률을 좀 좋은 센 화수인들 뺏어오는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광포한 늑대 우두머리하고 장의사를 먼저 제거를 한다면 그러고 나서 예 파멸의 수호병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수인을 잡고 실바를 살릴 수도 있고 예. 네, 아니면 명치를 때릴 수도 있고요. 그 저 흑마법사의 본체를 공격할 수도 있겠죠. 네, 여러 가지로 약간 위험한 타이밍을 넘길 만한 카드들이 많이 있어서 네, 확실히 지금 타이밍이 아라키는 네, 확실히 좀 오피네요. 네, 아주 타이밍 좋게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아라키르가.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위험 요소 운을 바르기보다는 그렇죠. 상대방이 네. 공격력이 이 자리를 제거한 것도 네. 최대 공격력을 좀 낮춰서 네. 네. 어떠한 변수도 제거하겠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아, 이거 신규성 선수가 이제 거의 스스로도 좀 느낌이 오고 있죠. 다시 한번 윤회를 여기다 쓴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아라키르로. 아~ 그렇죠. 이 아라키르 타이밍이 이거 말 그대로 완벽했습니다. 네. 두 번 더. 아라키르도 아라키르였지만 네, 일단은 먼저 던져야죠. 그렇죠. 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초반에 첫 손패 그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왔던가요? 두 번째가 그 번개아스 탁탁 잡히고 출발한 게 정말 너무 컸어요. 윈이 상대로. 네. 그리고 아직까지 히든 카드 중에 하나인 탈투자들을 네. 신규성 선수에게 보여주지 않고 경기를 이기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이후의 경기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고 이번 경기는 아주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네, 거의 최대한 좀 카드를 좀 많이 봐야겠다라는 생각 정도? 일단 먼저 내고 그렇죠. 그 화면에 소봉 나가고 그다음 카단장 봐요. 카단장 다시 들어오고요. 네. 네, 일단 영혼의 부캐는 다 썼기 때문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여러 가지로 어렵죠. 네. 네루비안 아라고 저 가혹한 하사관만 그 나오는 순서가 바뀌었어도 정말 아 전황이 그냥 크게 달라질 수도 있었던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신규선 선수의 가장 강력한 카드가 네 파멸의 소울병이라는 거고 다 빠졌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미 힘이 거의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네, 대지 충격도 있기 때문에 네루비안 알도 밥으로 만들 수 있고요. 완벽하게 상대방을 말려서 네 게임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위안린.
와, 중국 선수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네. 기세가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아, 역시 좀 첫 경기 덱으로 들고 온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네요. 예, 중반에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좋았고 중국에 예, 오죽하면 왕씨의 위를 어저께 그 대단한 그 경기를 보여줬던 왕씨의 위를 이 선수가 이긴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결승전에서 그것도 네 그만큼 굉장한 선수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 또 이제 데루비안 튀어나오고 네, 그리고 네. 그냥 또 때리고요. 이제 뭐 슬슬하면 거의 경기는 끝냈는데 그래도 당연히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1% 희망도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한 스윗만 잡다 보면 알아서 지치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지치고 나가는 상황이라 어, 예, 그래도 그나마 잠깐만 이렇게 되면 한 턴 버틸 기가 어렵죠. 일단은 아르거스를 걸어줘서 네 그래도 상대방이 카드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지금 있는 그 필드에 있는 친구들로는 신규선 선수를 끝내지는 못하는데 이러고 나서 예, 도발 카드 없애고 아르거스의 수호자로 도발 두 개 만들어 놓으면 끝나진 않아요 일단 그렇죠 이 검은 무쇠 드워프에다가 예. 도발을 걸어줘야 되겠죠 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신규성 아,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주는 식으로 네, 불의 정령과 자, 불의 정령을 때릴까? 뭘 때릴까? 하늘빛 비룡을 때릴까? 불의 정령을 네? 잡아야죠 네. 네, 지금 주문이 워낙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네, 네. 범폭이 하나가 남긴 남았습니다만 번개 폭풍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또 지난 시즌 한번 경험했었던 심규선 선수가 네, 상대방의 카드 한 장이라도 하지만 저 이 위엘린 선수는 네. 저 캐릭터자들 끝까지 보여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 그럴까요? 그럴까요? 어,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네. 지금 보여주지 않고도 알아서 자멸하는 상황인데. 네. 그 상대방이 현재 최고의 강력한 카드가 검은 무쇠 드워프라는 점을 볼 때 지금 캐릭터자들을 내고 뭐 카드 교환을 하게 된다면 진짜 완벽하게 사술까지. 상대를 절망스럽게 만들겠으나 안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예.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저걸 왜 보여줍니까 예. 키카드인데 알아서 상대방이 지지를 치게 만드는 게임을 포기하게 만드는 네, 그런 경기의 수술을 좀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이럴 때 답답하죠 이미 휘니시 다 빠졌어요 예, 뭐 이제 돌진 카드나 주문이 다 빠졌기 때문에 필드를 잡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위엔린 선수도 야 역시 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심규 선수고 중국 선수들이 현재 4명 중에 3명이 올라가는데요 이러다가 7자리 차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 선수들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선수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위안이 선수가 1승 가져가면서 1대0 스코어가 됐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위안이 선수의 주술사 같은 경우는 뭐 야수 정령을 통한 도발 카드라든가 네. 또는 번개 폭풍의 광역기 그런 어떤 초반 성패에 있어서 이 위니 덱은 필드를 극악으로 장악하는 덱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필드를 한 번에 제거하면서 더 좋은 타이밍이 뭐가 있었냐면 이게 패말림이 주술사도 생길 수가 있었는데 야수 정령과 마나일 토템의 어떤 그 타이밍이 저는 굉장히 네. 좋았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패수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뭐 적절하게 미니덱을 제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중국 선수가 그 번개 폭풍을 망설이지 않고 쓰는 모습에 저는 이번 판은 그냥 내가 확 잡아버리겠다 이런 자신감이 전 좀 돋보이는 것 같았어요. 네. 네.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뭐 이 페가소 선수도 살짝 긴장하면서 뭐 이 힐할 수 있는 토템이라든가 때릴 네.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또 놓치고 그렇죠. 시간을 넘겨버리는데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 긴장감을 좀 빨리 벗어 던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덱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줄사는 그래도 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가장 핫한 사냥꾼의 선택이라든가 뭐 사제도 네. 또한 카운터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페가소스 선수 네 덱을 고르셔야 되는데요. 선택하셨나요? 아, 네. 아, 지금 제가 1경기에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서 지금 지는 바람에 보시는 분들께 너무나 좀 죄송하고요.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6번 도적 아니면은 네. 7번 양꾼인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멘탈 예. 잡으셔야 됩니다. 침착하게. 네. 네. 패승승승으로 가면 되거든요. 아, 그럼요. 지금 이제 네. 1세트만 했기 때문에. 네. 자, 우리 그 아무래도 페가소스에게 많은 또 기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저 여러분들께서 좀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오전 3선 승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해서 침착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하는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주술사. 이제 단순히 주술사만 네.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뒤 이어서 그렇죠. 연계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4번 사냥꾼 하겠습니다. 4번 사냥꾼 덱 선택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주문도적과의 어떤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문도적은 선택했을 때 다음에 그렇죠. 이기더라도 뭔가 좀 카운터를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사냥꾼은 뒤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안정감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정보희 선수도 사냥꾼 선택해서 굉장히 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과연 페가소스 선수가 활약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응원의 박수와 함께 2세트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경기 2세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대1로 예, 페가소스 선수가 좀 몰려있는 가운데 두 번째 세트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제 사냥꾼을 들고 나와서 아무래도 이런 폭발의 덫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예, 그 신규영 선수는 사냥꾼 덱만 3개를 준비해왔는데 예, 죽음의 메아리를 활용하는 죽매 냥꾼 그리고 그냥 뭐 야수냥꾼 그리고 지금 이제 비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냥꾼 요 3개를 준비했는데 지금은 비밀덱이에요. 비밀덱 덧냥꾼이죠. 예, 그렇죠. 덧냥 선패가 아주 좋다고는 좀 볼 수가 없어요. 네, 일단은 초반부터 하수인이 나가주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인데 3강이 잡힌 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여기에서 그냥 턴을 넘기는 건 진짜 최악이고 그렇죠. 3강을 썼는데 과학자가 나와줘서 이 무기와 함께 덫이 또 4장이 들어가잖아요. 이미 손에 덫이 하나 있어도 이미 대개는 덫이 3개가 더 있기 때문에 활용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덫이 뭐 뱀덫 하나, 빙결에도 2장, 폭발에도 2장에서 5장. 네, 5장이 5장의 덫을 네, 준비해 놓고 있는 심규성 선수예요. 뭐 첫 카드 보면 아 비밀 양꾼이구나. 근데 이건 뻔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하지만 몇 장이 들어있느냐 뭐 이것까지는 100% 알아맞기 어려우니까 그걸 심리적으로 잘 이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발의 덫. 자, 폭발의 덫이지만 네 그래도 네, 폭발의 덫이 한 번에 죽지 않고 또 빙결의 덫이어도 한 장을 또 살릴 수 있는 네. 예, 야수 정령을 내면서 필드 장악력을 예, 여전히 높이겠다는 생각을 지금 위엔린 선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야생의 벗을 낼 것인가 무기를 줄 것인가 장궁을 잡네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 폭발의 덫의 효율이 아 그 징표를 징표는 너무 아깝죠. 네. 예. 그래서 네 망설였네요. 네. 한번 참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빙결에 만약 덫이 걸렸으면 그냥 예, 바로 그냥 턴을 넘겼을 텐데 폭덫이라서 뭔가 좀 애매했거든요. 사실 이게 체력이 1이 남기 때문에 만약에 치유 토템이 나오게 되면 또 이게 또 애매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무기로 또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체력 1라면 저걸 지나가기 위해서 한 대 때린다. 네. 이런 것도 참 이게 아까운. 이런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는 무기로 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저게 안 나왔으면 뭐 손에 있는 1만화 하드 때 하수인들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좋은 토템이 나와줬어요. 그나마 신규성 선수는 그
장궁을 저 이 독수리뿔 장궁을 두 개를 넣은 덱이에요. 예, 그 장궁을 하나 넣는 덱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비밀 아무래도 그 덧냥꾼을 하다 보니까 장궁이 두 개라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마나만 1만 더 있었어도 비룡 내고 바로 번개 와서 이런 것도 괜찮았을 텐데. 그렇죠. 네, 지금 천발토 템 나오기를 바라겠죠. 오! 그리고 나서 바로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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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막. 근데 이런 거에 말리면 안 됩니다. 심규선 선수가 보니까 이 선수가 하스스톤에 대한 열정이 그 어떤 선수보다 대단한 선수예요. 사석에서도 제가 하스스톤에 관련된 얘기도 서로 대화도 많이 했었는데 그 열정 덕분에 여기까지 두 번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좀 멘탈을 조금 더 잡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자신의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보다 이번 경기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상대가 사술 그러니까 그 개구리 변신 카드를 손에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또 이제 동전 사자 이렇게 낼 수도 없었고 자 그리고 이게 빙더지죠? 네 빙더 빙결의 덫이 일단 손에 있던 거를 써서 일단은 톱템 하나를 들여보내겠다 라는 생각인데요. 네 빙결의 덫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치유 토템을 먼저 치는 거고요. 네,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네. 천벌 토템이 좀 더 좋다는 생각으로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자 그리고 돼지무기를 바르는 것도 뭐 방법이고요. 자 돼지무기를 발라서 네, 바로 지금 잡아줄까 하다가 확실히 왜 중국 선수도 이렇게 매일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마치 물인 고수 처음 보는 물인 고수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네, 아주 많은 고수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불꽃의 토템을 하나를 깔고 그리고 나서 바나나. 저, 바나나를 사용해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시간 없습니다. 좀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게 개들을 풀어라가 이제 슬슬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그렇죠. 하수인을 바닥에 또 많이 깔아주면 안 돼요. 한 두 기에서 진짜 어쩔 수 없으면 딱 세 기까지가 마지노선인데 그런 것들을 또 어느 정도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개들을 풀어라가 나오더라도 네 뭔가 여기에 뭐 야생의 징표를 쓰기에도 애매하고 좀 아까운 카드들 위주로 네 사냥꾼의 징표 그렇죠 아니, 사냥꾼의 징표를 해주면서 네. 야수의 징표로 새로 나오는 그러니까 야생의 포효와 함께 네. 신 카드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설마 사술 들어오는 거 아니겠죠? 설마요? 어우 네 아 하도 그 뭐 원하는 토템 딱딱 나오고 원하는 카드 딱딱 들어오니까 예 겁이 나가지고. 원래는 이게 한 5턴, 4턴 정도의 필드에 범퍼까지 범퍼. 변수를 없애고 네. 이 선수가 진짜 상대방을 가지고 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후반으로 끌고 가면은 자신은 뭐 캐투자드도 있고 누더기 골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누더기 골렘과 캐투자드가 바닥에 깔리게 되면 무한으로 살아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필드를 최대한 예, 클리어 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들을 풀어라가 돌아와서 다 써야죠. 네. 지금은 지금 아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상대 선수가 호락호락 막 쫙쫙 깔아주는 타입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카드를 네 꺼내들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네, 일단 징표 한 장이 있고요. 지금 유령 들린 거미가 나가는 게 낫죠. 이 다음 턴에 사냥꾼의 사냥꾼 조련사가 이제 사냥개 조련사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역시 카드 다 내주고 개풀 한 장 더 잡은 것도 괜찮네요 지금. 네. 근데 여기서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이거 징표를 쓰기는 사실 좀 아까워서 그냥 아예 무기로 만화해 토템을 잡아주는 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긴 해요. 네. 근데 장궁도 지금 마지막 장궁이라. 네. 공격 선영. 그리고 이제 손패는 또 덫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장궁을 더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냥 잡는 쪽으로 판단을 하네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신규 선수가 필드에는 하수인들이 워낙 뭐 약한 하수인들이긴 하지만 다음 턴에 사냥개 조련사나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조금 더 필드를 안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또 타이밍 맞게 불의 정령도 나와줬고요. 네. 불의 정령을 일단은 제거해줄 수 있는 방법이 네, 지금 필드에 나가있는 하수인들은 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개들을 풀어라 쓰는 것도 힘들어요. 개들을 풀어라는 일단은 리로이 젠킨스와 함께 좀 마무리
공격을 짓는 용도로 좀 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죠. 뭐 장공으로 아무래도 상대의 본체를 때리기보다는 하수인 위주로 정리를 해서 네, 데미지를 아주 많이 준 그런 느낌은 없지만 네, 그래도 심규선 선수 네,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필드 한번 빼앗기게 되면 네. 끝이니까 네, 필사적으로 게임을 하는 거죠. 이 타이밍에 한번 저희가 또 새로운 거 도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술사가 번개 폭풍이 또 두 장 다 빠졌는지 네.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네. 네, 또 여러 가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필드에 카드가 굉장히 많고 네, 대지 충격이나 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한 장 남았죠? 한 장 남았네요. 네, 그렇죠. 사바나 사자를 잡고 나서 한 장 쓰고 그렇죠. 지금 한 장이 남아있는 상태에 한 장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또 나올까? 무슨 화면 나오니까 정말 원하는 카드가 번개 버프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대지 충격도 있기 대지 충격도 그래도 예, 공격력 버프라서 네. 네, 분명히 예, 지금 타이밍에는 뭐 괜찮은 네, 카드로 또 뭐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대지 충격 아르거스! 오, 아르거스 먼저 아르거스 이렇게 결국 버티면서 범폭이 나올 타이밍을 좀 잡겠다는 생각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아 일단은 니로이를 먼저 내가지고 불정령 네. 잡아주고 두 장 더 깔리니까요. 예, 그런 다음에 나와 있는 애들 약간 소모시켜주고 개푸는 예, 이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네, 아니요. 그냥 살상면역 하나 쓰고 개로 잡고 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오른쪽에 있는 네, 또 하늘빛 비룡을 또 처리하기도 좀 애매해집니다. 소모를 아주 많이 하게 되면 좀 뒤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러니까 신규성 선수도 손에 이제 들려있는 콤보가 있고 아직까지는 체력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아이고 네, 저 미치광이 각자를 쳐서 일단 덫이 또 남아있잖아요. 그런 덫을 걸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덫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일단 보고 판단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일단 저희가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러고 살상면요. 그리고 개들을 풀어라는 네, 마지막 히든으로 네, 남겨놓는 거죠, 리로이와. 아, 긴장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막 번개 폭풍 들어오면은 아, 좋지 않은데요. 예. 저거를 유령 거미를 제거해 준 다음에 범폭을 예. 범폭 보면 안 들었네요. 네, 하지만 범폭이 없어도 불의 정령 대지 충격 그러네요. 이런 정도만 해도 사실 네, 지금 사냥꾼이 좀 딜이 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덫 하나를 예, 덴더시 들어왔군요. 예. 확인을 해 보고 신규성 선수는 이러고 번개 폭풍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콩닥콩닥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망설이는 그 순간 뭐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불정령 내는 거는 혹시라도 저격 카드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게 약간 겁이 나서 예. 네. 하지만 그래도 뭐 체력이 뭐 하나 남으니까 네. 주요 공격력이 있는 민물악어를 잡아두고 그렇죠. 사냥개조례사가 버퍼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네. 잡아둘 필요가 있는 카드죠. 그리고 이미 일단은 뭐 뱀덫을 한번 보면서 저게 이제 덫이 폭덫이 걸려 있다라는 것은 또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요. 네. 자, 이러면 공격력 11111 확실히 좀 초라합니다. 그렇죠. 다. 네, 지금 타이밍에 장궁이 나온 건 뭐 괜찮은데. 자, 장궁으로 길을 열고 고정 사격과 하수인들로 최대한 때려놓은 다음에. 리로이와 개들을 풀어라로 예, 딜이라는 그림을 지금 그려야 되죠. 근데 주술사가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다음 턴에 주술사가 도발 토템이나 아르거스의 수호자가 없다면 킬각이 있다는 나오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본체로 달립니다. 자, 본체로 달리는 심규수 여기서 설마 뭐 야수정령이나 혹은 번개폭풍 자 어떤 카드가 구울 이게 누더기 올렘 누더기 올렘은 정말 네. 그나마 다행으로 그렇죠 그나마 다행 도발 거죠. 카드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더 터빈 굉장히 긴장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서로서로에게 그렇죠.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신규성 선수도 콩닥콩닥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아라키를, 예지의 무기 잡아가지고 또 폭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사냥꾼의 증표 자, 때리고 자, 2 그러면 이제 킬각이죠. 지금 9 만화가 되고 사냥꾼의 증표를 걸고 치고, 한 대 치고
4. 그러면 리로이와 함께 나가는 예. 예, 최소 10. 아 그러네요. 10, 예, 예. 12 데미지까지. 예, 예. 리로이까지 완화가 되니까. 그렇죠. 2개, 3, 4. 10딜. 아 이겼습니다. 예. 네. 아, 야, 힘드네요. 진짜 힘들게. 야 신규선 선수 숨이 턱턱 막히네요. 아, 아 정말 잘 참았어요. 진짜 네. 최고의 인내를 보여준 신규선이에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확실하게 발전한 신규선 선수의 멘탈을 보고 있습니다. 네, 페가수스 선수가 1승 거둬내면서 1대1 현재 동점 상황이 됐습니다. 야. 네, 아, 뭐 긴장 많이 했지만 침착하게 네. 사냥꾼 꺼냈으면 그래도 주술사는 잡아줘야 물론 어떤 그 드로우의 운에 의해서 이제 게임 네.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상성상 예, 좋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맞게 승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저는 상대방이 번개 폭풍이 나올까봐 정말 조마조마했거든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중국 위안린 선수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지금 이 페가수스 선수가 사용한 양꾼이 약간 이제 복합적으로 미치광이 과학자도 쓰면서 비밀과 네. 적절한 어떤 그 혼합된 모습이었는데 아마 위안리 선수가 같은 양꾼 내지는 네네네. 예, 의외의 이게 사제 카드를 쓸 가능성도 좀, 사제요? 네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궁금한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3세트 또한 만나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3세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규성 선수의 비장함이 저 표정에서 느껴지는 저 모습들, 이기고자 하는 열이 네. 보통이 아닙니다. 네, 첫 선패부터 번개화살 잡고 간데다가 지금 이제 두 번째 번개화살인데 거기다가 번개 폭풍. 그러니까 선패가 좀 잘 들어오기도 했어요, 주술사가. 그렇죠, 네. 2만화 때 하수인이 그러니까 좀 쓸 수 있을 만한 게 사실 몇 개 없었는데 초반에 손에 다 잡혀주면서 좀 초반에 잘 넘겼고 중반부터 또 원하는 이런 광역기들이 잘 들어와주면서 사실 데미지를 계속해서 좀 안 받았던 게 가장 좀 유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라키르의 윤회를 사용하면서 네 번 공격하는 네,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네, 아주 주술사의 기본 정의를 좀 내려주는 것 같은 아주 훌륭한 플레이가 나왔었고요. 네, 여기서도 천벌 토템이 나와주고 자꾸 이 표정에서도 느낄 수 있었듯이 계속 좀 뭔가 상대방에게 끌려가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손패 자체도 원하는 손패도 아니었고요.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은 초반부터 좀 말렸었는데 이 중반부터 약간 집중력이 살아났어요. 그렇죠. 신경 선수 대단하죠. 예, 신경 선수가 하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고 그냥 뭐 턴을 넘기고 막 이러면서 여기서 킬각을 예. 그렇죠. 지금 킬각 얘기만 나오면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네, 어제의 사건도 있었고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저희가 아주 죄송한 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온몸의 긴장 그렇죠. 네, 정말 두뇌를 모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네. 예, 저희가 빠르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킬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킬각은 소중한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그 소중함 열심히 지켜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네. 방해되지 않는 그런 열심히 저희 있는 경기 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힘을 네, 그래도 이 페가소스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분명히 발전했다. 멘탈적으로 그렇죠. 경기 중에 멘탈을 수습했다. 이거 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앞서서 뭐 인터뷰에서도 좀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한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임하는 자세가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만큼 여기서부터 반격을 해서 다시 한번 뭐 3연승을 해버리는 그런 페가소스의 경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는데요. 자, 지금부터 세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는
말리라. 네, 페가소스 선수의 비밀 약골을 상대로 지금 위안린 선수는 주문 도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굉장히 뭔가 특이한 형태의 주문 도적이 아니라 비교적 은폐 두 장 들어 있고 뭐 이런 뭐 하수인한 11장 유지하는 일반적인 주문 도적인데, 글쎄요, 신규성 선수가 좀 전형적인 그 야수냥꾼이라면 모를까, 저런 비밀냥꾼한테는 저런 주문 도적이 제가 생각했을 땐 좋지 않거든요. 써. 그렇죠. 네. 일반적인 이 주문 도적의 주요 딜 수단이 사실 가제짠에게 또 뭐 냉혈을 걸어주거나, 그러니까 하수인을 많이 깔아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만약에 빈결의덕 같은 게 걸려 있을 때 그 빈결의덕을 밝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원래 빈결의덕을 밝힐, 네, 먼저 미끼가 필요한데, 네. 네, 그걸 던져서 빈결의덕을 풀고, 그쵸, 그쵸. 그런 다음에 뭐 강력한 하수인들이 상대 본체를 때려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 어떤 식으로 또 타기에 나갈지 이런 걸 보는 것도 뭐 하나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덱을 확인하고 나서, 예, 미라클 도적을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뭐, 네, 그 사냥꾼이 꾸준히 뭐 영웅 능력 가지고 뭐 딜 누적시키고 이러는 것도 상당히 괴롭고, 그 지금 그 이 위엔린 선수의 이 주문 도적 안에는 그 자신의 체력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 돼지고리의 성견자가 또 두 장이 아니라 한 장이잖아요. 예,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아, 왜 이 주문 도적을 갖고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 신규성 선수에게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그 봅니다. 자, 네, 시작 분위기에서 뭐 상대방 하는 걸 보면 그 맹독도, 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충분히 달려나갈, 네, 수 있는 사냥개 조련사. 무조건 유령 들린 거면 일단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 다음 턴에 사냥개 조련사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맹도 뭐 이후에 독칼로 하나 정도를 또 잡아주는 판단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약간 조금 손해이긴 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냥개 조련사가 다음 턴에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면은 뭐 아예 동전까지 써서 뱅클리프를 낼 판단을. 네, 이렇게 하고 유형 들린 거미 잡아주고, 네, 뭐 두 개 고민하다가, 네, 둘 중에 하나로 지금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냥 공격을 아예 안 하는. 예. 글쎄요, 이건 뭐 굳이. 네, 어쨌든 뭐 본인의 뭐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하수인들 보면서, 네, 폭풍의 칼날도 있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하수인이 있을 때 조금 더 뭐 활용하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겠죠. 도발을 세워가지고 그냥 본체를 쳐두면, 물론 뭐 6딜, 다음 턴에 6딜은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뭐 다음 턴에는, 예, 뭐 아니면 도발 세우고 징표를 써서 피로 잡는 것도 괜찮아요. 아, 괜찮네요.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예, 한 번에 필드를 정리를 못 하거든요 지금. 네,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네, 필드할 소인을 꺼내두고, 네, 상대방을 좀 괴롭힐 수 있으니까요. 피드를 정리할 수는 있네요. 여기서, 네, 무기로 치고 독칼 그다음 포칼을 쓰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예, 카드를 또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저 여기다가 뭐 혼자 쓰기도 아깝고. 네, 그렇게 이제 하네요. 네네. 자, 오늘 박태민 선수 컨디션이 좋습니다. 치고 포칼. 네, 어쨌건 그래도 힘들은 들어갔고요. 네. 어제 새벽 2시까지 HCC, 네, 또 팀, 같은 팀이 이제 동생들을 챙기느라고, 인솔하느라고 말이죠. 집에 새벽 5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새벽 5시에 갔습니다. 참 이제 의리가 아주 대단한 박태민에서. 굉장히 또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많아서. 하지만 슬시오 선수 한 명에게 여고킬을 당했다고. 네, 기보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힘내세요. 잘하더라고요. 자, 네, 이제 다섯 번째. 한국말은 뭔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박태민이 나갔더라면. 네, 뭐 그랬으면 됐을 텐데. 네. 자, 이제 카드를 좀 낼 만한 지금 카드가 좀 마땅치. 그렇죠. 무기나 그냥 뭐 아닌 상황이지만 그래도 생각을 조금 더 해보는 거예요. 네, 이게 그거 지난 시즌과의 차이 아닐까요? 네. 폭발의 덫은 일단 남겨놔야 됩니다. 여기에서 상대방이 어쨌든 간에 가지장 경매인이 안 나오는 상황이면, 보통은 손에 뭐 리로이 젠킨스 혹은 이런 좀 끝낼 수 있는 카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이제 좀 전에 그 턴이 넘어간 줄 알고, 네, 네, 유현린 선수 턴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럴 수가 있는데 그냥 써버리네요. 네. 오히려 자신이 키각을 좀 더 빠르게 잡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겁니다. 어떻게든 한 턴 한 턴마다 계속해서 딜을 누적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플레이를 하고 있는 신규성 선수예요. 네, 아무래도 덫을 모든 걸 다 보여준 건 아니니까, 네, 사실 뭐 5턴에 뭐 가제짠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예, 좀 견제를 한다던가, 혹은 뭐 가지전이 아니라면 혹시 빙덫은 아니야라든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뭐 생각을 해주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심리전을 좀, 예, 걸고 있는 뭐 신규성 선수라고 봐야겠죠. 일단은 신규성 선수가 다음 턴에 어떤 궁극의 콤보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리로이
그리고 굶주른 대머리 수리 이후에 개들을 풀어라가 쫙쫙 하고 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좀 한번 그냥 뭐 예 고정 사격 쓰고 참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네, 그래도 뭐 그 콤보가 이제 9턴에 그렇죠. 예,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그 전에.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 리로이 개풀이 가능하죠 다음에는. 네. 예. 자 이렇게 좀 공격을 좀 누적을 시켜놔야 하는데 지금 그냥 리로이로 네, 때려 버리고. 이게 압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이 계속해서 가제짠이 안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게임 하다 보면 아 저기 카드 다섯 장 중에 리로이와 그림자 밝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느낌이 들어요. 두 장 정도는 잡혀 있지. 네, 그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기서 본체를 그냥 칠까. 네. 본체를 쳐야죠. 네 여기서 뭐 필드 정리하면서 어영부영 시간 보내기보다는 어차피 뭐 다음 턴에 상대 뭐 필드를 좀 제압할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고. 아 그리고 폭도수로 2 데미지 줄 수 있고요. 네, 2대 1이 또 확정이 돼 있고요. 이러면 혹시 모를 눈속임까지 생각을 한다면 무기를 달아서 한번 쳐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하지만 돼지고리의 성견자가 한 장 있는데 그 한 장이 어디 아직 멀리 있는 느낌이라서 네, 벌써 체력이 이제 8밖에 남지 않은 네, 위안 린 선수입니다. 네, 어떻게든지 간에 체력이 한 15 뭐 이렇게 남아도 네, 무섭거든요. 사냥꾼 상대할 때는. 아 여기서 진짜 이거 어저께 나온 그림자 밝기 로데오 이거 써야 돼요. 살상 명령이 만약에 손에 그럼요. 있으면 다음 네. 턴에 킬각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냥 그 회갈성 묵대 하나 내고 살상 명령 두 장 빠방 박으면은 10딜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사냥꾼 상대할 때. 네. 자 그래서 이게 상대방의 카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로데브를 통한 여기서도 좀 콤보가 좀 애매하죠. 그렇죠. 네. 네. 도발 버프를 걸 수 있긴 한데. 그렇게 원하는 그림은 또 네.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그 유엔린 선수의 그 손패에 뭐 리로이니 뭐 그림자 밝기니 이런 게 없는 건 이제 보고 있으니까 또 여유 만만하게 할 수가 있는데 신규성 선수는 지금 되게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그림자 밝기에 네, 리로이 한 장만 딱 있어도 이게 12딜인데 네. 이게 또 도발을 안 세우자니. 그렇죠. 네, 이것도 문제고요. 그림자 밝기 근데 이게 예. 도발을 세워도 어쨌든 이제 리로이와 그림자 밝기 냉혈 이러면은 7만화가 딱 되기 때문에 끝나긴 하는데 방금 전에 이제 그림자 밝기를 한번 썼잖아요. 확률상 없을 수 있다라는 거에 걸어야 됩니다. 지금은 네. 그걸 걸었어요. 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 이제 뭐 예 4딜만 확보되면은 끝낼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 리로이 나오면 칼부 던져가지고 리로이 뽑겠다. 리로이 나오면은 10 6 데미지. 네. 설마. 자, 독칼. 한 번 더 보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기습. 예. 네. 여기다 그냥 냉혈 걸고 절대 때리면 되죠. 끝나죠. 네. 이렇게만 해도 네, 딱 킬각이 정확히 딱 잡힙니다. 야, 위안린. 딱 절개가 나와주면서 네. 와 진짜 칼부 이후에 독칼이 나온 게 네. 정말 엄청난 그 갓드로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침착하게 계속 버티면서 네. 네, 방법의 가짓수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위알린 선수가 결국은 멋지게 다시 한번 도적으로 네, 잡아내면서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네, 중국의 위안린 선수가 주문 도적으로 또 한 번 일을 했습니다. 2대1 네. 이렇게 현재 스코어 됐는데요. 뭐 신규성 선수, 페가소스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사냥꾼이 락스라마스 이후에 굉장히 강력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1, 2, 3 마나 코인 때 낼 수 있는 하수인이 꽤나 강력한 것들이 예, 다수가 생기면서 더욱더 세졌는데 네네. 방금 경기에서는 물론 무기가 들어오는 어떤 이점은 있었지만은 1, 2코 때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수인들이 좀 그 압박할 수 있는 것도 좀 생겼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로데브를 그림자 밝기로 다시 가져갔다가 다시 내고 이게 어제 중국 선수와 또 비슷한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로데브의 어떤 등장이 사실 네. 어떤 그 전 직업들이 선호할 만큼 로데브를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2대 1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 가능합니다. 페가소스 선수에게 덱을 물어봐야 하는데 선수 페가소스 선수 덱 고르셨나요? 네, 지금 제가 일단 스코어가 밀리고 있는 입장이어서 원래는 지금 9번 덱에 이제 주문 도적 상대용 마법사를 준비를 했었는데 네. 제가 이거를 고르면은 상대 선수가 이제 카운터로 전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서 승부수를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주문도적으로 가겠습니다. 아. 6번 주문도적 덱 선택하셨습니다. 네. 정말 떨리는데 이게 드로우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뭐 결국 이제 맞주문도적의 대결이기 때문에 네. 네, 좀 자 가재찬이 얼마만큼 그렇죠. 네, 어느 네. 정도는 뭐 드로우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예, 상황인데 이것은 사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정말,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세트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4세트만에 남겨놓고 있는데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렇죠.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덱 선택에서 상당히 고민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덱까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은 4세트 페가소스 선수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4세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적대 도적으로 예, 위기에 몰린 심규성 선수가 과연 이 위기를 이겨내고 다음 세트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상대 불안한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예, 예, 심규성 선수도 주문도적이긴 한데 약간 좀 일반적인 주문도적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게요. 냉혈도 뺐고 아예 칼날 부채도 없고 그리고 뱅클리프를 빼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어떤 이 풋내기 기술자 예, 그게 그 친구가 이제 두 개 들어갔고 뭐 은폐도 둘이고 예. 네 그렇죠 좀 더 가재짱과 주문을 많이 활용하겠다 그렇죠. 플레이 기술자를 넣었다라는 것은 가재짱 경매인을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넣었고 지금 초반 손패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위엔린 선수 같은 경우는 상대가 T6 도적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플레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패에 있는 피드를 좀 제압할 수 있는 카드들을 하나도 안 버렸단 말이죠 거기에서 일단은 신규선 선수가 후공으로 시작을 못했지만 조금은 상대방과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유엘린 선수도 알았죠. 네. 아, 같은 주문도적이다. 네, 한 턴 더 쉬는 걸 보고 네, 상대방의 덱 구성을 네,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유엘린 선수입니다. 근데 예, 물론 그 예, 가재짠 싸움 뭐 이런 경향도 있긴 합니다만 도적 대 도적은 정말 리로이 안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리로이... 먼저 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 리로이의 그림자 밝기 벌써 하나 손에 쥐고 가고 있고요 네. 유현린 선수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신규 선수는 어차피 5턴에 가지짱 경매인과 마음가짐 그리고 기습까지 카드를 계속해서 이게 쏟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5턴이 넘어가게 되면 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네. 있는 유현린 선수거든요 그래서 유현린 선수는 아예 컨셉을 예, 지금 잡고 계속해서 뭐 딜을 넣는 예, 기다리기보다는 예, 말씀하신 대로 좀 딜을 넣는 것도 좀 방법이 되고요. 그게 제가 봤을 땐 좋아요. 네, 반면에 신규선 예. 선수는 딱 주문 도적을 하기에 예, 좋은 카드들이 다 잡혔거든요. 그렇죠. 이미 손에 딱 원하는 카드들이 다 잡혀 있고 그 전에 필드에 조금이라도 하세인을 좀 깔아주는 뭐 이런 판단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하지만 놓은 발명가 한 장이 지금의 신규성 선수에게는 분명히 압박감이 좀 많이 느껴지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지금 기습을 쓸지 말지 혹은 독할 절개로 네, 본체에다 독할 그리고 네. 필드의 절개 이거를 쓸지 지금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기습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재짠이 손패에 있고 다음 턴이 5턴이기 때문에 독할 절개 쪽이 낫긴 하겠죠. 근데 독할, 아예 예, 네. 저 친구 정도 이제 무시해버릴까. 그러니까 독할 절개를 쓰면 또 마음가짐을 쓰고 난 뒤에 독할로 두 장을 뽑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아쉬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할을 쓰고 네, 다음 턴에 네, 다음 턴에 마음가짐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죠. 네. 은폐 나왔어요. 마음가짐 은폐까지 할 수 있게 된 네. 좋습니다. 자, 심규성 선수 네. 일단 드로우 싸움 전에 있어서는 예, 유리한 고지를 확보를 했고요. 네.
그렇죠. 뭐 리로이드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역시나 예, 가지장 경기는 이렇게 잡고 활용을 한 번에 하는 게 상대방에게 그렇죠. 예, 더 압박감을 느끼게 해주는 더 좋은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심규선 선수가 예,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딱 고민되는 건 이겁니다. 상대방이 맹독을 갖고 있고 거기에 탈로스와 포칼 이게 딱 5만화가 되거든요. 그게 된다라고 이제 좀 예상을 하면은 여기서 은폐를 걸긴 힘든데 저는 걸어요. 네. 네. 저는 화끈합니다. 없다고 생각해요. 아 네. 이것저것 다 대비하면요. 그렇죠. 네. 못 이깁니다. 근데 그거밖에 고민할 건 없어요 사실 지금. 네. 네.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걱정이 되면은 그냥 푼내기 내고 뭐 나도 이제 성년자 내갖고 힐하고 뭐 이런 그림도 가능하겠고요. 자 하지만 근데 그러면 자신의 이 손패의 이득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전처럼 예, 밧줄이 타서 공격을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리 다음 턴까지도 생각을 다 해두고 지금 고민합니다. 아, 고민 많이 되죠. 그냥 예. 성견자 절개로 상대방의 성견자를 잡을지 그 판단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결국은 네, 필드를 하나라도 깔아두면 네. 네, 그것을 위한 압박감이 서로 하수인을 많이 깔지 않은 주문도적전에서는 예, 좀 압박감으로 상대방이 좀 심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트까지 가는 모습을 좀 개인적으로 보고 싶긴 한데요. 칼 SI. 예, SI군요. 네, 뭐 맹독 바르고 칠 수도 있지만 네. 예, 뭐 일단 뭐 하수인이 나가면서 상대 하수인 제거하는 그림이 정말 좋고요. 아직까지도 가지장 경매인이 안 들어왔다면 아 이게 무기로 딜을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부터는 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손에 이미 리로이그밥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약간은 좀 딜을 어느 정도 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근데 뭐 기습 뭐 마음가짐에 막 이런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가드짬만 들어오면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유엔린 선수. 네, 상대 카드 숫자 확인하고 있는 심규성 선수. 아, 암살자의 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 딜도 일정 정도 확보되는 면이 있고 네, 또 미리 달아두지 않으면 네, 이 타이밍을 잘 못 잡잖아요. 그렇죠. 네, 또 먼저 가제짠 내고 뭐 은폐 걸고 뭐 이러면 그 다음 턴에 또 주문을 써야 하는데 여기는... 손에서 노니까 네, 미리 달아놨습니다. 아, 그림자 같기 두 장째. 네, 하지만 아직까지 체력이 많아서 이제는 컨셉을 잡아야 딜을 넣어야 돼요. 예, 예, 예. 슬슬 시점이 왔습니다. 그렇죠. 8만화째 되면은 뭐 18딜이 확보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상대의 본체 체력을 깎는 그러니까 네, 딱 그런 방향을 잡았어요. 그렇죠. 딱 한 번만 더 보자. 다음 턴에 뭐 가지짠이 나올까? 이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오니까 이젠 안 되겠다. 상대방이 가지짠이 나올 타이밍이 오거든요. 예예. 예. 그리고 뭐 그림자 밝기가 하나 더 들어왔기 때문에 3딜 해놓고 3딜 한 번 더 칠 수 있고 3딜만 뭐 이렇게 냉혈이라든지 예 그러면은 9턴에 끝낼 수 있어. 아, 뭐 이런 마음가짐 쓰고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주문이 들어오지 않을 것도 대비해서 한 대 때려놓고 예 뭐 포칼을 뭐 상에 달아서 조금 더 딜할 수도 있고요. 본인의 덱에 있는 하수인들이 지금 손에는 그래도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썼을 때 주문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꽤 높기는 해요. 상당히 높죠. 네. 그렇죠. 아, 맹독. 들어왔습니다. 아, 좋아요. 예. 자 이러면 아 근데 내구도가 하필이면 또 이 상태여서 약간 폭풍의 칼날 치기는 아깝고요. 예. 예. 어 이렇게 되면은 예 치고 폭발 그러면은 네 10딜이 확보돼 있고 14딜 확보돼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국의 예 가제짠 아 이번 턴에 가제짠 들어왔군요. 예. 예. 아 여기서 은폐가 좀 나와주길 바라겠죠. 마음가짐 이후에 역시나 위안린 선수도 은폐 두 장 넣은 덱이거든요. 아 여기서 사실 칼라부채가 나와주는 게 좀 좋았을 텐데 본인 입장에서는 칼라부채 나오고 또 뭐 맹독이 나와서 드로우를 한 세 번 정도 더 보면 은폐가 나오거든요. 근데 좀 그런 운은 안 따라줬습니다. 네, 자신의 가지짠에게 기습을 사용하면서 네, 기습을 사용을 해서 한 장을 뽑아보겠다 라는 건데 SI7U1 다음 턴에 충분히 가지짠을 제거할 만한 네, 상황이 된 심규성 선수네요. 그렇죠. 저 가지짠 놔두면 끝납니다. 지금 킬각이거든요. 저쪽 예, 상대편 선수 위안린 선수는 네, 그걸 심규성 선수가 감슬 치를 시간이다. 이거 때리고 폭풍의 칼날까지. 폭풍의 칼날 써야죠. 안 그러면 끝나요. 자, 이러면 뭐 절개도 두 장 있었고. 그렇죠. 네.
저기 한 장 빠졌죠? 네, 상대 성견자에게 한 장 썼었으니까. 아, 예, 로데브 나갔기 때문에. 아, 이번에 예, 신규 선수. 예, 다음 턴에 잠깐만 보자. 네, 신규선 선수는 예, 어차피 이제 맹독만 바르면 뭐 그렇죠. 카드만 잡히지 않으면 끝내는 건데 예.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리로이 내고 SI7 요원이 나와서 잡아야 되는데 그거밖에 사실 뭐 할 게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네. 아예 그냥 하지만 혼절? 그냥 한 카드 한 장만. 어. 근데 이게 만약에 심규성 선수에게 냉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차피 여기서 로데브를 뭐 혼절 시켜도 다음 턴에 킥각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 냉혈 또 리로이 뭐 리로이는 없을 거야라는. 어? 네, 이러고 이 친구. 자, SI7 요원 콤보용으로 쓴 거죠. 이러면 그래도 한 턴을 견뎌낸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카드만으로서 견뎌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 그냥 리로이만 없기만을 바라고 그렇죠. 한 판단이죠. 예. 가지짠을 살려놓으면은 리로이가 없어도 킬각은 나와요. 웬만하면 찾아지니까요. 그렇죠. 이건 아, 여기서 뭐가 들어올까요, 심규성? 기습. 이러면은 한번 풋내기를 좀 내서 그렇죠. 리로이를 한번 들어해보는 게. 리로이가 나오면 딱 키각이 되거든요. 딱 키각이죠. 맹독까지 바를 수 있으니까. 자,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지 자 고민이 됩니다. 이건 맹독을 뭐 안 발라도 예 리로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거를 풋내기를 내고 그 밥을 한번 또 땡겨보고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자 볼까요? 아 은폐. 아 이게 이제 한번 상대 선수도 가죠. 지금 다시 한번 아~ 그냥 로데 네. 예. 상대 안전하게 주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몸전을 예. 자, 한 대씩 때려줬습니다. 킬되어 있는 하수인이 만약에 다 제거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한다면 냉독을 그냥 발라넣어서 예, 한 대 쳐놓는 게 혹시라도 이제 그 다음 턴에 나오는 질문들까지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폭포의 칼라가 또 빠진 걸 네, 보고 네. 네, 선택을 한 거고요. 신규 선수가 거의 이겼네요. 네. 예, 정말 침착한 운영으로 예, 주문도둑 대 주문도적 싸움에서 신규 선수가 잡아가는 그렇죠. 예, 이겼어요 지금. 예. 네, 아무래도 리로이와 그림자밖에 두 장 있고 예. 본체로 때리면 19인데 네. 뭐 이제 로데브 한번 나가면 주문 그렇죠. 뭐 사용을 못하니까 아, 오늘은 그래도 위기 상황에서 지난번에는 분명히 한번 예. 실수하면 한숨 쉬고 눈치도 보고 좀 여러 가지 심적으로 좀 약했었는데 분명히 이번만큼은 이게 심규성 선수가 경기 내에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누르기 위한 훈련을 좀 하고 온 것 같은 느낌? 네. 그렇죠? 괜찮습니다. 침착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1경기 때의 실수가 어느 정도 약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경기에서 실수를 차라리 이 뒷경기에서 실수를 하면 와르르르 무너졌을 텐데 첫 경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다 보니까 뒷경기에서도 계속해서 좀 더 침착한 이런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위안린 선수는 지금 졌구나라는 거를 알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위안린 선수가 중간에 뭔가 뭐 치명적인 실수라도 했나요? 라고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리로이가 나와서 그림자 밖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저 멋은 부리겠다. 네. 네. 그래도 지치지 않고 네. 네, 끝까지 네, 상대방에게 항복을 하지 않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결국 오늘의 경기 첫 번째 세트는 마지막 경기까지 갑니다. 심규성 뒷심 있네요. 엄청납니다. 양 선수가 네. 정말 팽팽하게 흘러나가고 있고 아 진짜 마지막 경기에서 이미 도적이 빠진 위엔린 선수가 어떤 예, 덱으로 이제 또 맞설지 예. 예. 전사가 있거든요. 근데 위엔린 선수가 과연 예. 나올지 한번 보죠. 네, 페가소스 선수 마지막이 될 뻔한 경기를 대받아치면서 2대2 동점 승부 만들어냅니다. 네, 네. 정말 그 주문도적이 위상이 많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대회에서는 이렇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무엇보다 네. 로데브는 위기 탈출 넘버원이다. 네, 어제 이어서 모든 도적들이 네, 네. 로데브를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제 그리고 그 핵심 키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로데브가 그러면 평소에도 많이 쓰이나요? 아 그럼요. 로데브는 뭐 직업 불문하고 상대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네네. 사냥꾼이 센 게 이 로데브가
사냥꾼한테는 또 큰 힘을 또 발휘하기가 힘들어서 네네. 자 어쨌든 이 심규선 선수가 지난 시즌 1에서의 그 안타까운 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그때도 5차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5세트까지 갔는데 네. 아쉽게 정말 아쉽게 패를 해서 마음이 정말 아팠는데 오늘은 5세트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그래도 이 주문도적을 그럼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위안린 선수가 원래 약간은 네. 명치된 유에 좀 약할 수는 있거든요. 주문도적에. 네. 네, 그런 만큼 위안린 선수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대표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네, 첫 번째 오늘의 경기 마지막 세트까지 왔습니다. 네, 테가소스 신규성 선수 네, 뒷심이 강하다는 걸 이번 시즌에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마지막 네. 세트까지 몰렸는데 상대 덱을 보면 네, 딱 나오고 있죠. 벌써 노움 있는 거 네, 오염된 노움 있는 것만 봐도 그리고 영웅의 일격 아주 극단적인 돌진 전사거든요. 돌진 무기 전사. 그렇죠. 이게 뭐 돌진 사냥꾼이나 주문도적 상대로 굉장히 강력한 덱이라서 엄청 세죠. 완전히 네. 이제 준비를 해온 겁니다. 네. 무기 6장 들어갔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 거의 한 3분의 2가량이 네, 즉시 즉발 데미지, 즉 나가면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카드들 위주로만 구성이 된 이 전사 워리어거든요. 네, 주문 도적이 일반적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건 같은 도적인데 T6 네, 이런 그 돌진류 도적이죠. 근데 신규성 선수가 주문 도적으로 맞불을 놓은 게 내가 주문 도적 맞불을 놓으면 상대가 도적 이미 썼기 때문에 T6는 나올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건데 돌진 전사 이기는 거는 더 어려워요. 정말 힘듭니다. 굉장한 고전이 예상이 되고 더군다나 이게 뭐 카드 구성도 이제 돌진 전사 같은 경우가 뭐 아무카드랄이나 이런 것도 쓰는데 이 덱은 그것보다 더 초반에 공격적인 덱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고민을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있죠. 동전을 쓰고 해야 되나 네.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좀 더 생각해보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판단이 끝난 다음에 턴을 종료하는 네. 다음 턴에 동전과 요원을 네,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껴두는 게 좋겠고요. 그렇죠. 다음 턴에 뭐 동전 요원 혹은 만약에 기습까지 들어와 준다면 피드를 한 번에 정리를 할 수가 있고 혹은 칼날 부채. 근데 칼날 부채가 없어요. 이게 신규성 선수 되게 아예 없어요. 네. 네 상대방이 또 체력이 네, 1만 있으니까 네, 풀내기 기술자로 카드를 바꿔줄 수 있다는 판단을 네. 내린 거죠. 게다가 이런 식의 그 돌진 전사 덱하고 플레이를 할 때는 그림자 발기를 상견자에다가 한번 더 써주고 막 이러면서 상견자를 자주 활용을 해갖고 힐을 많이 해주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근데 상견자도 한 장이고 네 그냥 이걸 볼 것 없이 달립니다. 아 그럼요. 이건 이미 손패에 무기와 또 돌진화 스윙들이 많이 잡혀있어서 이건 진짜 뒤도 안 달고 계속 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죽음의 이빨 달고 네 바로 때려줄 수 있고요. 네, 네 저도 이제 일단은 기습이 들어온 거 자체는 약간 예, 다행스러운 일이긴 했는데 네 이번 턴에 죽음의 이빨 달고 때리고 다음 턴에 이제 뭐 강화 코르크른 정예병과 강화 쓰고 네, 같이 남쪽, 때려버리면 아니면 뭐 남쪽 바다 네, 하사가 나고 코르크른 정예병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이게 이미 거의 코너까지 몰렸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제 9개의 덱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이렇게 극 카운터를 맞을 수 있다는 건데 그만큼 상대의 주문 도적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덱을 잘 짜온 겁니다. 벌써 이 다음 턴에 이번 네. 턴 그 다음에 이번 턴에 바로 끝나는 상황이라서 10딜 들어오니까 여기서만 벌써 네. 여기에 여기 10딜 들어오죠. 예 그리고 그 다음 턴에 9딜이죠. 네.
강화? 아니, 강화가 아니라 남쪽 바다 가판원을 예, 쓸 수도 네.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10딜이고 그리고 그 다음 턴에 저 필사 일격이 4딜 들어오면 끝납니다. 네, 이미 다음 턴에 아, 강화로 거의 예, 끝났어요. 이렇게 되고요. 예. 왜냐면 이렇게 하고 4딜 들어오면 다음 턴이 무조건 끝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러면 와, 참. 어? 네, 필사 일격도 있고. 아, 그러네요. 네, 필사 예. 일격과 합쳐서 강화 쓰면 되니까. 합쳐서 9딜로 끝나네요. 예, 그러니까 성견자가 없으면 뭐 지금. 와, 아. 이렇게. 키식스도 그렇고 네. 성견자 선수들이 성견자 아~ 굉장히 빠르게 성견자 찾은 건데 한 장 넘은 그 성견자가 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좀 아, 카드들이 좀 손에 안 잡혀줬던 것도 있고 아, 은폐 두장이 사실 아~ 어 아주 잘했다. 뭘 잘해요? 잘 못해 지금 오 도발까지 아~ 기억하겠습니다 위안린. 네. 그 저건 이제 뭐. 아니 아, 오히려? 중국어로는 뭔지 몰라요. 아, 네, 네, 중국어로는 네. 네, 꼭 그런 도발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네. 심규성 선수가 틱6 그 이상의 그 카운터를 맞으면서 네. 턴6에 네, 끝이 났고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중국 선수들의 강세 속에서 5명의 대표가 뽑혔는데 패가 멤버가 무려 5명의 중국 선수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다음 경기 우리나라 선수를 같이 응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8강 주인공은 위안린 선수가 올라가면서 중국 선수 4명이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위안린 선수의 어떤 그 그러니까 9개의 덱을 준비를 하면서 네. 네, 어떤 덱이 나왔을 때 카운터를 칠 것이냐는 준비성이 좋았다라고 봐야죠. 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문도적이 네. 상성이 없고 굉장히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도 그래도 명치덱에는 분명히 취약한 점이 있고 네. 명치덱류의 어떤 카운터 사실 도발 카드라든가 네, 이런 형태를 또는 뭐 이렇게 그 자리를 해서 네네. 체력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지금 뭐 성견자도 나오지 않았고 네. 뭐 도발 카드가 기본적으로 없는 덱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위안진 선수가 제대로 카운터 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확하게 카운터를 쳤는데 아, 오늘도 페가소스 선수가 아쉽게 5세트에서 패배를 하게 됐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준 페가소스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8강 이제 3명만이 주인공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다음 경기는 또 어떻게 될지 기대해 봐야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크라니시 백학주 선수와 레이치안 선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낙스라마스 카드는 여러분들, 아 저는 이 영웅 모드 깨다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 최종 보스 켈트자드인데 생각만 해도 그날의 악몽이 예, 떠오릅니다. 자, 그럼 먼저 켈트자드 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켈트자드는 공격력이 6, 생명력이 8인데 이 나이런 사냥꾼이 하나 저격 카드가 잘 먹히지가 않아서 이 카드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 설명을 보시면 각 턴이 끝날 때 이번 턴에 죽은 모든 아군 하수인을 소환합니다. 즉 이 켈트자드가 나온 턴에 우리 편의 아군 하수인들이 상대방과 서로 맞바꿔도 우리 편은 그대로 최대 체력으로 계속 살아가는 건데요. 이게 말로만 들으면 약간 애매해요.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하면서 켈트자드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카드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켈트자드의 말도 안 되는 네, 제가 사기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켈트야! 와, 등장부터 멋있어! 한기! 야! 예!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카드 중에 하나, 일리단 저의 첫 번째 전설 카드. 하지만 네, 사용하지 않는 안타까운 카드. 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바꿔주고요. 상대 필드를 제가 딱 정리했죠? 깔끔하게 정리하고 몇 장 죽었죠? 4장 죽었죠? 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자, 여기서 빰 빰빰빰 빰빰빰 올! 체력 발사! 체력! 꽉 찼어, 꽉 찼어! 어떻게 할 거야? 카드 내봐! 자, 뭐가 나와도 이 켈트자들을 못 찍으면
그대로 새 걸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신상품으로 신상으로 한 번도 쓰지 않은 거예요. 중국 티가 나잖아. 아주 완벽한. 아 어떻게 이런 카드가 나왔죠? 자 이제 상대방이 저의 카드를 주게 돼도 똑같습니다. 한번 제 카드 없애보세요. 제 카드 없애보라고요. 자 볼까요? 별똥별. 좋아. 자 별똥별을 써서 내 주변의 카드를 잡았고 세 장 죽었어요. 오 휘둘러치기. Not bad. Not bad. Not bad. 진짜 not bad? 진짜 not bad? 내 턴이 끝났는데 짠. 그대로 세고 다시 한번 명품으로 우리의 전설 카드를 태워놔서 또 이러면 이제 남는 건 뭐다? 돌진이다. 근데 이렇게 필드를 한번 잡았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기성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을 때릴 수 있고요. 이 켈트자들을 이용한 필드 싸움 한 방, 중후반의 허리 싸움은 이 여러분들은 켈트자들만 믿고 가시면 됩니다.